예금 상품을 보면 예금 상품은 뭐 대표적인 게 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얘는 반드시 원금과 정해진 이자가 나오죠. 따라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돼요. 그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금융기관이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상품이 바로 예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 상품은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적립식 상품과 거치식 상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립식 상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품이 적금이죠. 그래서 뭐 매달 일정 금액 푼돈을 모아서 만기에 가서 목돈을 받는 그런 류의 상품이 있고 거치식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그래서 목돈을 넣어놓고 만기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타가는 그런 류의 이제 상품이 거치식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뭐 수백 종의 상품들이 은행마다 다 따로 있죠. 가령 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직장인을 우대해 주는 상품도 있고 또는 뭐 어르신을 우대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품들 하나하나를 어르신들께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본인이 어떤 류의 상품을 가입을 할 거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다오 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으시면 되고 대략 예금이라는 것은 이런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고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어서 내가 뭐 손주를 위해서 적금 하나 들어야겠다 라고 이제 적금 상품을 가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금 상품은 이제 전통적인 은행 상품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투자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예금 상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 안 해주죠. 이자도 보장 안 해줍니다. 얘는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만큼을 받아가는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용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많은 이자를 받을 것이고 운용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깎일 수도 있는 그런 유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상품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보시면 채권형, 그다음에 주식형, 이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운영하는 혼합형. 그래서 채권형 상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은행의 뭐 정기예금 수준 정도로 되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뭐 그런 정도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채권이라고 하면 뭐 국가나 지방단체,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 주로 이제 채권형이라고 그러면 일반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주로 이제 채권형입니다.